짧은 영상입니다. 시골길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시골길 상거리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블방차가 살짝 커브길에서, 어이쿠, 이번 사고 상거리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블방차가 갑니다. 가는데 상대차가 이때 나오죠. 이때 나오면서 오른쪽 산에 가려서 잘안 보였어요. 잘안 보였어요. 네. 상대 측, 자회전차. 자회전차는 내가 선진입니다. 내가 선진입했는데 왜 나를 박느냐. 그러면서 신호도 없는 상거리에서 자기가 피해 차량을 주장합니다. 풀박차는, 아니, 내가 갔는데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아니, 직진차 우선이죠. 자회전차 조심했어야죠. 서로 입장이 다른데, 여기 거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거울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데는 거울이 있어야 돼요. 거울아, 거울아, 어디 있니? 있네요, 거울. 요 거울이네요. 다시. 맞아요. 이 거울 맞아요. 네. 여기서, 여기요. 네. 여기에서 거울입니다. 이럴 때, 누가 가해 차량인가요? 선진입한 자회전차 우선인가요? 아니면은 직진 블박차 우선인가요? 경찰에서는 선진입 우선이다. 그래서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지정했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2115회, 한문제특 2115회에서, 아, 이 시골길 직진 자회전사고, 경찰은 무조건 선진입 우선이라고 하지만, 자회전차가 볼록거를 살피지 않고 일시정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회전차가 가해 차량이 돼야 되고, 다만 블박차는 거기가 약간 굽어진 곳이니까요. 잘 보이지 않죠? 서행하면서, 그리고 여차하면은 일시정지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왔더라면 하는 마음에, 블박차, 직진차 한 30, 40%, 자회전차 60, 70%로 보입니다라고 제가 답변했어요. 거기에 댓글이 올라온 것 중에, 최문형님께서, 아, 이건 뭐, 어떻게 경찰에선 블박차가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죠? 만약에 블박차가 코너길에 속도를 조금만 줄였더라면, 이런 아쉬움에 과실이 잡힐 수 있겠지만, 네, 그게 그래서 제가 30, 40분 얘기한 겁니다. 상대방은 블박차의 불빛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고, 직진차 우선인데 어떻게 블박차 가해 차량인 건가요? 위치는 경남 고성군에 있는 봉동 북일가 만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큰 호수 같은 해안가 도로군요. 라고. 그랬더니, 블박차 운전자분께서 상대차가 1, 2초 먼저 진입했다고 선진입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너무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경찰청, 지방경찰청입니다.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해서 오늘 이의신청하고 왔습니다. 제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더니 또 최문영님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진입 우선이라는 거는요. 현저한 선진입니다. 현저한 선진입. 즉, 내가 충분히 다 빠져나갈 수, 상대차가 나한테 오기 전에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상대차가 과속으로 달려서 날 때렸다 그러면 그럴 때는 선진입 우선이에요. 선진입 우선 되려면 몇초 정도 선진입해야 될까요? 1, 2초 갖고는 안 돼요. 1, 2초에 좌회전하면 못 빠져나가요. 좌회전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다시 영상 보시면서요. 자, 여기서요. 가죠? 이때, 요 차가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까지 완전히 꺾어 나가는데, 3초 만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이 45초 돼 있는데, 사고 날때몇 초인가 보겠습니다. 6, 7, 네, 2초 만에 사고 나고요. 그리고 아직 그차못 빠져나갔어요. 결국은, 한 3, 4초 이상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좌회전해서 꺾어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직진차는 금방 가고요. 좌회전은 속도를 툭 떨어뜨려서 좌회전하잖아요. 여기서 좌회전하러 이렇게 천천히 직진차 슝 직진차가 당연히 먼저 갈수 있죠. 그래서 더 먼저 갈수 있는 차 직진차가 일종의 급행이에요. 급행 완행 급행일 때 급행차 급행 먼저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이럴 때는 아주 현저한 선진입이 아니면은 먼저 들어왔다 내가 교차를 먼저 발은 담궜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하면은 받아들여지는 게 10%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담당하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이 그래도 몇분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여쭤보면은 10%가 안 된대요. 한 8, 9%인데요. 100건에 한 8, 9건 정도 받아들여진다는데, 이번 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의신청 결과 나왔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피해자로 바뀌었어요. 공소시효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공소시효 없음이 아니고요. 공소권 없음. 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 협의하는 중인데, 7대 3까지. 네, 상대편 70, 나 30. 네, 그 정도. 그 정도. 불박자에게 시골길이고 커브길이면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7대 3인데요. 이거는 한 6대 4까지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변호사님께 신경 써주신 덕분에 이의신청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직진차 우선입니다. 자회전차가 조금 먼저 들어올 수 있다고 들어도 직진차에게 방해되지 않고 좌회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들어왔는데 직진차가 빠르게 달려왔다 그러면 그럴 때는 직진차가 가해 차량이지만 직진차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선진입 우선은 현저한 선진입이 되고요. 조금 먼저 선진입은 선진입이 아닙니다. 직진차 우선입니다.